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오늘은 타자기로 이 인사를 타이핑하며 인사드려봅니다. 제가 타자기 치는 걸 취미로 삼아보려고 연습 중이거든요. 이 타자기의 주인은 작은 딸인데요. 제게 쳐볼 것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대부분 잘하질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리, 뜨개질과 자수를 포함한 바느질, 그림 그리기, 악기 다루기 등등인데요. 못하니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딸들이 계속 손으로 뭔가를 하는 취미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훨씬 재미있어질 거라면서 말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말았겠지만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해서 꾸준히 재미 느끼며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길게 봤을 때 손으로 무언가를 찾고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할 만한 취미를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타자기 연습 말고도 또 다른 취미에도 도전해 봤거든요. 써니가 50대에 도전해보는 새로운 취미 생활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해? 응.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자기 자판이 영 낯설어서 자꾸만 틀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타이핑할 때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틀려서 다시 치게 되는 상황까지도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난 배우는 중이니까. 와는 없어? 그냥 이거 이거야? 영화 속에서처럼 타닥탁탁 멋지게 타이핑하고 싶은 마음에 급히 서두르면 타이핑 소리는 근사했는데 써니가 쏘니가 되고 받침이 위로가 있는 웃긴 결과물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점점 발전하는 제 모습에 만족하면서 욕심부리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뭘 먹지? 메리골드. 그거는 뭐야? 티백. 티백인데 너 꽃차 마실래? 티백으로? 그래. 뭐 뭐가 있냐면 아! 펜지가 파란색이 나오고 맨드라미가 빨간색이 나와. 그러면 펜지를 먹자. 펜지 이거 예뻐. 그거를 티팟에다가 해서 먹자. 나는 이렇게 우아한 꽃 넣을 건데 이게 하나나 두 개 넣는 거고 이렇게 작은 건 세 개, 네 개 넣는 거야. 팟에다가 먹자. 그럼 파란색 차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먹지. 이게 뭐야? 펜지. 파란색 됐는데 파란 펜지. 충분히 나와. 나는 하는 게 더 예뻐. 안에 티백이 굴러다니는 거. 예쁜데. 펜지. 우와. 우와. 마녀의 차가. 마음을 예쁘게 먹어. 이런 색을 어떻게 보냐고. 우와, 붉은색과 이것과 해서 예쁘다. 오, 예쁜데? 따라 인스타 갬성 사진 찍을 수 있겠다. 인스타 갬성이야. 오. 이거 먹을 거라고 아빠는? 메리골드. 어, 메리골드. 우와, 예쁘다. 오, 예쁘다. 수영장 같다. 어, 우러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두는 거예요. 예쁘잖아. 펴진다, 펴진다. 너무 예쁘다. 색 번지는 거 봐.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신기하네. 어, 꽃차도 예쁘다. 안 가지고 들어왔어. 저기, 어, 그러니까 밖에 있더라고. 저 테이블에 있어. 내가 큰 것도 가져가고 작은 것도 가져가서 이렇게 낮게 찍고 높게 찍고 했거든. 네, 맨날 익숙한 게 큰 거니까 큰 것만 들고. 단지 안 가지고 들어올 뿐이야. 잊어버린 거.
이게 편한데지 이거 이것만 계속 사네. 이게 지금 4세대인가 5세대까지 나왔는데 이게 3세대라 제일 저렴해.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뭐 블루투스 속도 때문에 그러나? 지능들이 첨가해. 근데 좋은 걸 살라고 봤더니 그것도 이거 휘청휘청 돼요 뭐 이런 게 있길래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걸 써보니까 내가 그걸 세탁기에 돌려서 이게 스르륵스르륵 내려가는 거지 뻑뻑해. 잘 안 돼. 오래 썼잖아요. 아 그리고 내가 그걸 세탁기에도 넣고 건조기에도 넣거든. 저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 저 애들 저 파이팅 롱패드는 잉크가 나오는 느낌부터 켜야 되니까. 꼭 세워야 되네? 어 세워야 그 촉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 잡는 게 아니라 좀 어 그런 식으로 써야 돼. 저걸 써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조금 더 삐뚤빼뚤 일자로 쓸 필요도 없어. 그래? 좀 더 각지게 쓰는 게 더 어울리지. 각지게? 어. 꺾을 부분을 확실하게 꺾어주는 게 더 아니 괜찮아. 말이 두 개가 안 맞잖아. 반듯하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각지게 쓰라는 게 말 그대로 뭐 기억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꺾어주라는 얘기지. 그렇게 일자로 노트 필기하듯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지. 아, 크기 뭐 이런 거. 크기나 줄 같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써보다 보면은 감이 좋은다는 거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지. 나 계속 약간 비틀어서 잡으니까 잉크가 나왔다 말았다. 그럼 어떻게 쓰냐고. 엄마가 쓸 때는 이렇게 쓰니까 약간 노트 필기 하는 것처럼 써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지. 타사기 연습 말고 딸이 권해준 또 하나의 취미는 캘리그라피예요. 딸도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필사하듯 해보면 재미있을 거라는군요. 얼마만에 펜을 잡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건지 그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막 나와. 엄청씩 나와. 젊은 시절엔 어떤 결과물이냐가 중요했기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다면 지금은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니까 스트레스 없이 진짜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썼어. 반성문 썼어? 이거는 한 3만원 넘는 거고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 근데 이건 계속 잉크를 갈아야 돼. 그리고 얘는 2,500원짜리 하트렉스에서 산 거. 근데 얘는 그냥 다 쓰면 버려야 돼. 그리고 촉이 얘는 촉도 갈아서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굵은 것도 있고 아. 어, 그거 갈아서 쓸 수 있고 근데 얘는 대신에 얘가 1.0짜리인데 뭐 2.0짜리도 있고 더 굵은 애를 따로 쓸 수 있고 색이 여러 개야. 색 막 파란색도 있고. 근데 이거 일본 거면 어떡하지? 모르겠네 일본 건지. 여튼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걸로 먼저 연습을 하고 왜냐면 얘는 잉크가 이렇게 촉이 벌어지면서 나오니까 왈칵왈칵 나오는데 얘는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런 걸로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그냥 펜이랑 다른 게 얘는 이렇게 촉이 납작해서 이렇게 납작해야 글씨를 썼을 때 그렇게 각진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지. 50대 이상이 되면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일단 필요할 거예요. 자신의 시간 없이 가족들을 위해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취미 생활을 하면 좋은데요. 전 제일 먼저 유튜브에 취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부든 취미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도 배운 건 아니라서. 그냥 취미야?
좋지. 또한 직접 채널을 만들어 유튜브에 도전하게 되면 그 어떤 취미를 갖게 될 때보다도 더 큰 설렘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전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했기에 어느덧 2년 차로 접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왜 안 써? 자리가 없어. 여기다가 써. 어떤 거대한 목표가 있었다면 이미 지쳐서 포기했을 거예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취미로 삼는다 해도 사는 재미를 더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네. 내가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취미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